이번 전시는 2018년 무술년 개띠해를 맞이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준비한 특별전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전통적으로 개가 인간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그리고 현대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기신 회화라든지 조형물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으며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1부 그리고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전통적인 유물을 전시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부는 현대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가 가진 어떤 그 상징성, 특히 전통적인 그 상징성을 첫 부분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방위의 어떤 그 신격으로서의 개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상 속에 나타나 있는 개의 어떤 상징성, 특히 이 가운데는 어떤 개가 집을 지킨다든지 이제 낯선 존재를 보고 짖는다든지 그러한 그 생태적 특징에서 오는 수호와 벽사의 이미지로서의 어떤 개의 모습들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물들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그 토기에서 볼 수 있는 개 모양 토우는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옆에서 그 사냥견으로서 그 도움을 주었던 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조선시대 중후기까지 어떤 호렵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 그리고 기록물들을 통해서 용맹한 그 개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삽목구라는 개 그림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부적으로 쓰였던 거고요. 그 부적 안에는 눈이 세 개 달린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세 개 달려 있다는 것은 삼재를 개가 짖어서 막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삽목구에 관련된 그림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접어서 지갑에 부적처럼 소지했던 그림인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도상으로 개의 모습과 그리고 오동나무 그리고 달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동나무 밑에서 개가 달을 보면서 짖는 그런 모습이죠. 오동나무는 예전부터 굉장히 상서로운 그런 나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제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앉는다라고 할 만큼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시기는 바로 국가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동나무 밑에서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는 것은 어떤 개가 짖음으로써 어떤 나쁜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다는 굉장히 다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동나무가 이제 대나무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개가 허공을 보고 웃는 그림도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개가 공중을 보고 짖는다든지 아니면 허공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개가 보고 짖음으로써 그 악함을 그리고 어떤 액을 내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상도 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2부에서는 현대, 특히 그 생활 속에서 개의 모습들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전통적인 유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직도라든지 평생도 속에서 그 다양하고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개의 재밌는 모습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함께한 개들이 현대에는 우리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촬영을 해서 전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시각장애인 안내인견이라든지 아니면 군견 그리고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견들 그 다양한 어떤 그 개의 역할들 그 현대사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개의 모습들을 직접 전시장에서 보시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장 그 안에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그 방 안에는 재미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바둑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둑이라는 개 이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 바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개 이름이 이 바둑이죠. 바둑이란 그 이름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어져서 들려졌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그 기록되었던 기록 속에서 그 바둑개라는 명칭에서 시작해서 우리 교과서에 바둑이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우리 교과서 표지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 그림까지 나타나 있었던 그 다양한 시간 속의 흐름과 그 명칭들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는 예전부터 인간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아온 동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가 어떤 그 사육이나 그 애완의 대상을 넘어서 반려라는 이름을 얻은 가족이 되었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내주고 싶었고요. 그 전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모습을 같이 보면서 전시 전체에서 개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